9월 4일 어린이부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9월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어요. 가을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죠? 우리 친구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낮에는 해가 쨍쨍해서 감기에 걸리기 무척 쉬운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무척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몰아친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8월에서 9월로 새 달력이 시작되고 또 여름에서 가을로 새 계절의 문턱에 들어선 것처럼 교회력, 교회 달력에도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12주 동안 창조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돼요. 창조절에는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질서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을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소중하다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하고 배울 수 있지요. 창조절로 지키는 12번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치들과 하나님의 질서를 잘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면 질문이 무척 많아지죠? 선생님,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건 필요하지 않나요? 등등등 우리 친구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집 답안지처럼 정답을 딱콕 찍어서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답을 찾아가는 긴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해요. 수학도 답을 찾아가는 풀이 과정이 무척 중요하듯이 그긴 과정과 그긴 시간이 없이는 성경의 의미를 단한 번에 찾을 수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긴 과정이 정답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친구들, 문제집의 답안지처럼 지금 당장 속 시원한 정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그긴 과정을 함께 같이 보내면서 말씀의 의미를 찾는 긴 여행을 함께 해봐요. 친구들,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쁜 꽃이 가득 피어 있고, 또 작은 새들이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또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에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 아담과 또두 번째 지으신 사람 하와가 또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슥 다가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정말이니? 그러자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은 다시 하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하와야, 너 먹고 싶지 않아? 사실,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 먹어도 돼. 그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번쩍하고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슥 올려다 봤어요. 그 열매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나자 자기들이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얼른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죄송해요. 하와도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않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면서 뱀의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무척 슬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만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하지 않게 지냈어요.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해주시고 딱단한 그루의 나무만 지켜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는 왜 동산 어디에서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 있었을까요? 한쪽 구석이나 오른쪽 또는 왼쪽 이런 어떤 잘안 보이는 쪽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어디서든지 그 나무가 보이게 그 나무를 가운데다 갖다 두셨을까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아, 이 모든 게내 건가? 하고 착각할 때쯤 아, 이내 모든 걸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라고 착각에 빠질 때쯤 그 나무를 보면서 아차, 이 모든 건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모든 걸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그 뱀의 거짓말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우리도 모든 걸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물론 있어요. 친구 사이도, 공부도, 또 다른 욕심나는 것들도 뭐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각자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모든 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무섭고 걱정거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또 에덴 동산을 떠났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하나님은 손수 가죽옷을, 튼튼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잘못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고 또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계속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잘못할 때도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고 또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는 우리 친구들로 자랄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다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욕심을 부리며 살기도 하고
또 힘들 때는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탓하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 아니라 무섭고 걱정거리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그큰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